안녕하세요. 8일부터 이제 코엑스에서 에듀텍 플러스 위크, 정확한 발음은 에듀 플러스 위크가 시작됩니다. 다림에서는 이번 그 에듀 플러스 위크에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에듀텍 관련된 교실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해당한 여러 가지들을 개발해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보이는 에듀테크 위크에서 다림이 하려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클래스, 소위 교실에서 하는 수업과 교실 다른 교실에서 듣는 수업, 이쪽 교실 이쪽 교실 같이 보는 수업의 방향과 또 스마트 클래스, 핸드폰으로 보는 교실 실시간이죠. 인터랙티브 스마트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이 되고 이것을 그 무들이나 혹은 그 LMS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LMS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리게 되면 교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의와 그 교실,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일은 강의만은 아니니까 이제 강의를 1차 우리가 그 DX화 시켜죠. 디지털 트랜스폼,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무드에 올리든 혹은 우리가 그 EDX 같은 이제 오픈 플랫폼에 올리든 혹은 학교에서 하는 K-MOOC에 올리든 이것을 올라가서 같이 쓰게 되면 교실은 유니파이드 DX 공용의 교실이 된다. 강의는 여러 가지 특색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드려야 되니까 이 강의를 바꾸는 방식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강의들을 본 내용이 제 방에 와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냥 강의를 소사한다.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이 마이크 잡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업이 가상 공간화, 가상의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폼,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갖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문화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림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의 원격 교실의 스마트 교실의 그리고 클라우드 교실로 가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림에서는 에듀테크 위크에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을 이 전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보이게 되는데 이 공간 전체에 미래 배움터라고 하는 강당에 다림의 아이 강당, 아이 오디토리움이라는 제품과 강의를 하는 공간이 교실, 방송실, 사무실이다. 학교에 있는 방송국에서 당연히 강의가 돼야 되죠. 강의가 하고 있는 교실, 방송실 이것이 있고 또, 이 저희 M411 부스 앞에는 이렇게 교실에서도 방송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뒤에는 작은 공간, 아이 부스에서 강의를 하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은 사무실이 좀 큰데 초중고에서는 공간이 잘 없으니까 학교 방송실이 하나면은 여기다가 작은 부스를 만들어서 어쿠스틱 부스 안에서 아이스도 할수 있는 공간 또 VR 기술을 쓰는 것이니까 이 VR 4D 극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학교의 소위 디지털 트랜스폼, 이 수학여행도 트랜스폼하고 교실도 트랜스폼하는 교실과 교실이 만나는 그런 방식의 수업 방식을 이번에 다림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 다림에서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장치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는 이 선생님과 자료 칠판과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선생님이 만드는 공간에서 멋진 수업을 하는 거 안에 학생과 자료가 함께 있는 공간 대면 교실 학생도 있고 비대면 교실 학생도 있게 하고 있는 그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이 DX 트랜스폼 프리젠테이션을 사무실에서도 교실에서도 학교 방송국에서도 강당에서도 할수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 강당에서는 이 강당의 LED가 커지고 프로젝트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당에서는 여기 보이는 강사와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이면서 이 강당이 강당 밖에서도 보이게 되고 강당 안에 있는 사람도 보이게 되는, 이때 줌을 써서 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게, 1000명, 2000명이 동시에 줌을 하면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림이 새로 만든 인클래스 웨비나 방식, IS 미트라는 걸 써서 내부 방송을 통해서 각 교실마다 따른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분들은 QR코드만 하면 방송이 여기에 나와서 아무리 LED가 크다 하더라도 스마트폰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저 앞에는 엄청 큰 거죠. 그 화면으로 보면서 역시 화면에는 강사가 크게 나와서, 왜 강사 작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강사보다 큰 강사의 눈이 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의 수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강의를 할 때 강사가 중요하냐 자료가 중요하냐, 강사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쳐다볼 때 눈이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냐를 볼 때에 우리는 그 LED 화면을 저렇게 보여야 되겠다, 이것을 강사가 조정을 하기 못하니까, 강사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게 하려니까 인공지능으로 강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래서 너무 강사만큼 또 지루하니까 약간 뒤로 가서 빠지기도 하고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커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PD 방식에 의해서 이번 강연에는 발표자가 전혀 발표장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옆에 운영자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발표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실제로 제가 그 현대 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강연장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 발표자가 어둡지 않습니까? LED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연자를 이렇게 보이면서 크게 갈 수 있는 방식의 강연장.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는 사람들, 이 글씨가 여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전부 우리가 웨비나 방식으로 핸드폰에 소개해서 내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기를 다 보면서 느낌은 같이 가면서 질의응답도 하면서 하는, 소위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보듯 강연을 핸드폰으로 보는 방식, 물론 밖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이 나가게 하는 것을 하는 솔루션을 이번에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추가의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줌이나 이런 거에 더블 스크린, 다림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3개 이상 이제 듀얼 스크린이나 트리플 스크린도 만들어지게 돼서 교실들을 자유롭게 하게 해놨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 강당에 비디오 월 기술을 써서 여러 개 스크린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인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당시 이제 차관님, 벌써 몇 년 됐네요. 코로나 때 못 모였으니까 캐리스 원장님이 여기 오고 대구에 계신 분들이 같이 보고 장 차관님과 교육감님들이 오시는 현장에서 아이스튜디오 중계를 해서 아주 좋은 그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당 기술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무대를, 강당 무대를 열린 음악지처럼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스크린도 다 되니까, 요즘 스크린이 그렇게 과거처럼 몇 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림이 직접 효과적으로 이번에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캐시 인증도 받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당에 LED까지 공급한다, 카메라까지 공급한다, 방송국을 공급하니까 이번 그 에듀 플러스 위크에 있는 그 스크린들은 다 저희가 LED까지 다 해서 오디오, 스크린, 방송, 무대, ICU까지 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아이오디토리움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월 컨트롤러, 여기서처럼 이제 중국의 그 광저 TV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 가서 저희가 중계를 한 것인데, 이런 데서 쓰이는 컨트롤러와 또 아이스튜디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LED 컨트롤러까지를 다 다림에서 제공해서 가게 돼서 실제 이런 데서 큰 강당의 이 현장 중계를 다림이 하면서 이제 무대에 LED가 많이 나와도 멋진 월 컨트롤이 되고, 그때 강사 이렇게 작게 있어도 여기서 크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림 부스에서는 M411 부스에서는 그 DIY 방송, DX 트랜스폼이 되는 강의, 선생님의 정보, 선생님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에 다 지금 초중고에
14,000개의 방송실, 정말 그 애국조회 할 때 잠깐씩 쓰여지지, 방송실 학생들이 가서 유튜브 자기 방송도 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강의를 전 교실에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학교 방송실 안에 넣어서 셀프로 하도록끔 해서 여기서 만든 강의를 각 교실에 그냥 영상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강의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강의를 대체하는 강의의 내용이 선생님이 혼자 해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14,000개 이상의 학교 방송실을 학생들과 선생님이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바꾸도록끔 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을 제안하고 있고, 이번에 아이스튜디오 100이라고 아주 저렴한 버전을 만뜰이 사게 되면 그 학교 방송실 전부 자동으로 혼자서 하는 교실이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출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교실에서는 전자칠판이 있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남아지지를 않는다. 서울대에 있는 1,000개의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강의가 안 되고 있다. 강의는 휘발성으로 해왔다. 이거를 지금 제가 하듯이 그냥 강의를 칠판에서 하면 강의가 남아지는 학교가 됐을 때 우리는 DX 트랜스폼의 핵심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리디파인, 하이브리드 클래스,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전 세계에서, 그것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있는 강의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아이스튜디오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교수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이 오피스 사무실에서 학생들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강의가 되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전체가,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공유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라는 것을 출시해서 전자칩 하나와 아이스튜디오가 들어가게 되면 세미나도 되고 강의도 되고 선생님이 녹화도 돼서 교실에 가서 녹화한 영상을 보는 것이,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그냥 녹화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현장 가서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의는, 교실의 수업은 트랜스폼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고, 소위 과거부터 이야기하는 플립러닝의 철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방송국과 이 오피스와 스튜디오 방송을 앞에서 보이게 되고 실제로는 해보고, 이 뒤에는 아이부스라는 공간이 초중고에 작은 교실이 없으니까 교실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메타부스, 뭐 아이부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아이부스에 들어오면 세상과 차별되고 거기서 원격 수업도 되고 강의 녹화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공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이는 이 텔레콥터, 계속 저희가 교육 현장에 나와서 학생들은 현장, 필드 트립이잖아요. 현장에 방문해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수학여행이라는 기회만을 갖고 동네만을 보게 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 뒷공간에서 저희가 텔레콥터라는 것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저 텔레콥터를 만들 때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제작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해결해서 안전하고 느낌이 최첨단이 되면서, 학생들이 드론으로 찍은 걸 서로 만들고 드론으로 찍은 자기 동네 이야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위 이 관광 플랫폼, 학교가 어디든지 방문하고 하는 필드 트립을 버추얼리 하자.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그랜캐니언이 아니라 텔레콥터를 타는 그랜캐니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림이 몇 가지 핵심 기술, 그동안 극장에서 보였던 4D 극장, 4D플렉스를 다림이 그 처음부터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면, 이제 그걸 극장을 학교 안에다 만들겠다, 스크린도 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VR 클래스를 만들어서 본격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5G 시대 2000년대 초에 들었으면서 초고속 통신망 1Mbps, 동영상이 지금 2메가에 3메가 HD가 가고 있는데 비해서 그때는 1메가였죠. 1메가 지금 10메가, 기가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온 때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만 강의를 듣는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교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발표하고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플립러닝의 마지막 종착역, 선생님이 코치가 되고 학생들이 주도가 되는 그러한 교육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와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에듀텍 플러스에 대한 기술을 다림이 만드는 데 가서 이번에 특별히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림의 부스에 오셔서 강의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저희들이 보이는 강당에서도, 저희들이 보이는 교실에서도, 저희들이 보이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다림의 솔루션을 가지고 멋진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